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31일 일요 경마, 3월의 마지막 날 월말 경마, 일요 경마입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는데요. 어제 금요 경마 몇 개 때려 먹었죠.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메인 승부 포함해서 A급 승부 포함해서 뭐 짭짤하게 먹은 거 몇 개 있고 좀 아쉬웠던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제주 1경주 첫 경주부터 복승식 20여 배가 넘는 거한 방으로 때려놨는데 야, 다 와서 잡혔죠. 선복승만 건졌는데 복승식 23.3배였어요. 1번 초인왕 안아짜리 놓고 1번 10번에다 때려놨는데 10번 5번 1번으로 들어왔죠. 예. 1경주부터 한 20배짜리 먹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좀 아쉬웠었고. 자, 바로 아쉬움을 과천 1경주에서 달랬습니다.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려냈죠. 9번 꿈의 향기는 대가리다. 자, 여기에 주력 한 방으로 붙인 놈. 거의 백판성 아나짜리죠. 4번 청해제일 조한별이를 노리면서 9번 4번 완짱에 8번 썬더스톰이 붙어 들어오면서 복승식 20.4배, 3복승은 19배가 나왔습니다. 쌍승식은 54배인데 뒤집혔어요. 4가 대가리까지 쳐가지고. 그래서 20.4배짜리 한 방으로 조철 스타일이죠. 주력 한방 때려 먹었습니다. 자, 다음 제주 6경주 또 메인 승부에서 배당이 또 짭짤했습니다. 3번 꿈드림이 대가리가 팔렸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조철의 달러박스. 정확하게 쌍복 대가리 놓고 때린 놈 10번 마 이룰성이었습니다. 10번, 7번, 3번. 자, 32.9배. 3복승도 24.6배가 나왔죠. 메인 승부였고요. 자, 다음 과천 5경주에서 삼쌍승 61.8배까지 돌돌 말아가지고 6번 라온 스프린터를 놓고 빨갱이들 많이 뚫렸었죠. 싹 잡아꺾고 한 방. 4번 마파람이었습니다. 11.0배. 6번 4번 완짱. 거기에 나나짜리 2번 마 검의 전설이 쪼르르기로 딱 들어왔죠. 6번 4번 2번. 자, 11.0배 한 방에 삼쌍승 61.8배까지 돌돌 말아가지고 준 상한가 정도 또한방 때려냈고요. 자, 바로 다음 과천 A급 승부 4번 코스모론을 놓고 찍어 먹자. 대끼리 팔렸던 6번마 태평 파이터를 완전히 꺾어내고 9번마 마이티 탭이 붙어왔죠. 9.3배 복승식. 쌍식은 뒤집혀갖고 19.4배였습니다. 그래서 9.3배짜리 A급 승부 짭짤했고요, 배당. 자, 그 다음 또 연타로 7경주였죠. 10번 자이언트 스텝을 놓고 8번 글로벌 매니, 8번 10번 6.9배. 거기에 조철에 또두 방을 방어로 들였는데 하나가 백판이었죠. 9번 네모 스피릿. 이거 들어왔으면 또 짭짤한 중배당이었는데, 3복이 붙어왔어요. 16.6배. 대끼리에 16.6배니까 배당이 좋았죠. 정확하게 9번 네모 스피릿. 백판짜리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려서 3복승도 건져 먹었고요. 10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노리는 놈한놈 있다.
뭐 11번 금아올로가 아니고 쌍승시까지 노리는 놈 하는 놈 있다. 바로 5번 막 컴플리트 레벨이었죠.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긴 불었는데, 자 5번 11번 5번 11번 자 11.2배짜리 메인 승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 경마, 토요 경마 뭐 준비한 만큼 따라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돌아왔고요. 자 이제 일요일 경마는 금토보다는 배당이 좀더 나올 겁니다. 금토 배당이 조금 아랫역 배당으로 많이 갔죠. 하지만 조철의 주특기 10배에서 20배짜리 주력 한 방짜리 심심찮게 걸립니다. 막 코차로 1, 3차 걸릴 때도 있고요. 자, 1호 경마 2, 4, 6, 8, 10 전부 짝수예요. 부산도 2, 4, 6. 2, 4, 6, 8, 10, 2, 4, 6. 과천 경마 메인이 뒤에 3개 6, 8, 10. 자, 부산 경마는요. 이경주, 육경주입니다. 이경주, 육경주가 메인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은 야간 경마가 아니에요. 평일 경마입니다. 일경주 시작이 10시 35분이에요. 똑같이. 일요일은 야간 경마가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초반 이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가는데 또 이경주 한탕 때려 먹었는데 또 늦게 오시면 열받잖아요. 자, 오늘 밤에 요 방송 끝나자마자 입금하고 편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입금하시고는 필히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가능하면 하루 전에, 문자 신청은 하루 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꼭 9시 이전에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업무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자, 부탁드리면서 자, 내일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안 좋아갖고 요점만 좀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조철과 함께 한살이 하시자고요. 자, 과천 이경주입니다. 육군 1400 별정의 이형이고요. 기복마 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이 1번마 은파 조이. 요놈이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경주죠, 이경주. 오늘 이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자, 10장 때리러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1번 은파조인데요.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임다빈이. 그죠? 자, 은파조이 직전 경주 호전된 모습으로 얘가 다리 쪽이 좀안 좋은 놈이었는데 유승환이가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6점 만에 처음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인데 대가리로 팔리는 건좀 과도하다. 훈련도 잘했고요. 뭐 1번 게이트고 조건은 다 좋은데 직전 경주 약간의 어부지리성도 있고 최적 전개성도 있고. 자, 1번 음파조이보다 자, 이번 경주 놀이는 아나짜리가 한 놈이 있다.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음파조이 쪽에 붙일 마음도 없습니다.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를 붙여가지고 중배당 한 방, 중배당 한 방, 셸이 조지고요. 1번 음파조이는 받쳐만 간다. 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경주로 들어가는 과천 이경주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경주 들어갑니다. 2, 4, 6, 8장. 자, 4경주인데요.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 혼전이죠? 접전, 혼전, 접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4번마 피지블레이드가 대가리로 또 팔리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간다. 달러박스 승부 들어간다. 자, 이것도 예측권 10장 싸하게 한방또 갖다 건져 먹겠습니다. 자, 4번 피지블레이드인데요. 꾸준하게 뛰어주고는 있는데 한타가 부족해요. 직전 경주 물론 외곽에서 조금 꼬였던 맛도 있지만 그래도 천행채 참 좋은 질주 뭐 그렇게 센 놈들도 아니었고요. 결국은 따내질 못했어요. 부담 중량도 직전 경주 대비 2.5kg가 불었고 항상 그 타령입니다. 4착, 3착, 3착, 4착 뭐 얘가 대가리로 팔린다. 물론 약한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애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려면 구멍수도 좁혀야 되고 머리가 지진이 납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4번 피지 블레이드가 아닌 또 조철만의 달러 박스.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조시가 바짝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놈, 한 놈. 상승시까지 역상으로 뒤집어가지고 시원하게 한방 조지겠습니다. 요것도 4번 피지블레이드보다는 요것도 하나의 중배당으로 한방 먼저 때릴 예정입니다. 뭐 4번 피지블레이드 굳이 꺾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훈련시 모습 뒤집어진 놈한 놈. 요 놈까지만 안고 가겠습니다. 짭짤하게 맥시 세 방으로 갖다 때리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경주, 8경주, 10경주. 자, 이제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400이고요. 핸디캡입니다. 기복마 필들 접전이에요, 이것도. 자, 7번마 라운더 대세. 덧자가 빠졌네요. 라운더 대세 7번. 제가 요 위에다가 10배 완짱이라 그랬습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10배 완짱짜리 메인 승부로 한방 들어간다. 자,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상한 깜방 여기서 시원하게 때리고 가야죠. 상한 깜방 때리고 가겠습니다. 자, 7번 라운더 대세는 대가리다. 7번 라운더 대세는 대가리인데. 자, 임다빈의 이 1번마 챌린지 삭스가 대길입니다.
뭐 조건은 좋죠. 1번 게이트에. 근데 얘는 추임마요, 추임마. 1번 게이트에서 꽃자리가 아니고 고로시당할 위험성이 더 많다. 얘가 대길이 가는데.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본 예상에서는 받치기 맞건만 말씀을 드리고요. 딱 제가 10배짜리 한 방이라 그랬죠.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모르겠는데. 7번 라운더 대세에 붙여가지고 10배짜리 완짱. 요런 거 돈질하기 딱 좋죠. 조철 스타일.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승부 패턴. 10배, 20배. 자,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딱한 놈. 조철한테 걸린 놈이 있습니다. 그 놈에다가 한 방, 10배짜리 한 방으로 발라먹는 첫 번째 메인 육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역시나 또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400 캔디캡이고요. 야, 이거 8경주. 오늘 세컨 메인,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20장. 요거 20장 때려야 됩니다. 8번 쾌양. 야, 이거 여러분들 측정 경주 기억나십니까? 뭐 대가리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동수 기수 참말 타는 거 보면 하품 나죠, 하품. 말을 타는 건지 세워라 내워라 말을 부드럽게 곱게 가는 대로 타는 거하고 얼레리 벌레리 승부 의지 없이 성의 없이 타는 거하고 다르죠. 직전 경주 김동수가 그랬어요. 인기 올 대가리 팔리고 늦추입이죠, 늦추입. 자, CC왕으로 바꿔놨어요. 1kg가 올라갔더라도 오늘도 여러분들 CC왕 기수 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잘 타요. 오랜만에 또 물건이 하나 들어온 것 같아, 한국에. 오래오래 좀 탔으면 좋겠는데요. 8번 쾌양.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때린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때린다. 앞선 경계 아마 빨리 붙어갖고 갈 겁니다. 시시원 기수가 타는 쾌양은 김동수가 타는 쾌양처럼 그렇게 늘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8번 쾌양을 믿고 돌아갑니다. 자, 쾌양을 믿고, 대끼리가 뭡니까? 4번 달금이네요. 빅투아르. 자, 이거 뭐, 받치기로 걸쳐만 놓겠습니다. 역시나 요것도, 8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자, 청기 누설입니다. 자, 우리끼리. 조철 스타일 거 보시는 분들끼리 팔 대가리 놓고 괜히 엄한 거 놓고 장난하지 마시고 8번 쾌양을 놓고 아나짜리 한 방, 또 조교 씨 모습이 확연한 호전세를 보인 훈련도 좋고요. 이번에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게 빠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 쾌양을 놓고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요건 뭐 그냥 상한가 한방 자신 있게 때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하고 딱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10번만 오락하는 대가리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놓고 때렸던 그런 마필이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벤츠 한대 때리고 끝나는 겁니다. 벤츠 한대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10번 오락한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때리고 날아올 수 있는 이동화 기술, 파워풀한 말몰이 기대하면서 10번마 오락한 직전 대비 2.5kg 감량까지 받았죠. 이제 승군전 들어가는데 충분히 버틸 수 있다. 3군의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냐? 요거 꼬랑지인데요. 야, 얘가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저는 조판 보고 요거는 제일 먼저 메인 승부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10번 오락한 놓고, 자, 요거는 한 15배 정도 기대를 하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이거 바람 불것 같아요. 조철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한 10배 정도는 기대를 합니다. 10배. 15배에서 10배 정도. 뭐, 한방 마무리하고 끝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자신 있습니다. 10번. 오락한 놓고, 자, 살그머니,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께만 살그머니 예측권 20장. 우리끼리 한번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읍시다. 이거는 현장 예상 한번 듣는데, 현장 예상 한번 듣는데, ARS는 한 통화당 5천 원이죠. 우리 배팅 하시는 분들, 막 예측권 배팅 하시는 분들이, 물론 5천 원이 비싸다 그러면 비싼데, 승부 한번 보고 5천 원짜리 한통 듣는데 무슨 비싸고 싸고 그러면 경마하지 말아야죠. 그잖아요. 물론 소액 배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액 배팅 하시는 분들이 뭐한 경기에 5천 원이 어쩌고 뭐 문자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한방 예측권 한장 내가 덜 쓴다고 생각하시고 때릴 때는 시원시원하게 때려야지 들어올 때도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번 마지막 10경주도 제대로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이까지 부탁을 드리고,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내일은 야간 경마가 아니고 주간 경마입니다. 오전 10시 35분이 1경주예요. 바쁘죠, 오전에.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 부탁을 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무조건 상한가 같이 가는 하루입니다. 조철 스타일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246. 부산도 역시 짝수예요. 자, 국산 6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이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첫 승부가 메인 승부예요. 야, 요거는 한번 때려 먹어야 됩니다. 제가 요 위에 뭐 최외곽으로 밀려나온 12번 블랙 팔콘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별로 의미 없죠? 12번 블랙 팔콘.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 방으로 노렸는데 이빠이 갖다 조지는데 3착이더라고. 우에다 기수. 열심히 갖다 조졌어요. 1300으로 늘어서 조금 나을 거 아니냐. 끝걸음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인상적인 끝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꾸역꾸역 갖다 들이대더라고. 저는 오는 줄 알았는데 결론은 못 잡아요. 자, 12번마 블랙 펠컨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땡큐죠, 땡큐.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우리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블랙펠컨 외곽 게이트 부러질 수도 있다. 부러질 수도 있다. 자, 요것도 방어권에만 좀 달아놓는 마필이고요. 사연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요거는 내일 제가 현장 예상해서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죠. 자, 사연이 있는 마필 한 마리. 조철이 잘 아는 마주님 중에 한 분, 마필입니다. 잘 아는 마주의 마필. 이것저것 궁금한 거 제가 다 챙겨 들었고, 저는 카더라 통신은 안 하죠.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고, 딱 저하고 통화하고 친한 마주는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 있을 때부터 같이 자주 지냈던 분의 마필이 이번에 나오는데 상당히 좋아졌다. 자신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마주가 자신 있다고 무조건 놓고 때리는 거 아니죠. 우린 그딴 미련한 짓안 합니다. 복기도 해보고 조교도 보고 다 보고 선박자가 맞을 때 후회 없이 놓고 때립니다. 자, 그런 마필이 이번 경주 한 마리가 제대로 걸려 들었기 때문에 비록 첫 승부지만 부산 이경주를 달러박스 메인 승부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히비범 블랙펠컨은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 방. 조져보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네, 국산 3군 1400 핸디캡. 달러박스 승부로 돼 있죠. 올 대가리 팔리는 12번만 노덜미드가 있는데 무슨 달러박스냐. 이거 남들이 전부 대가리 놓고 달라 그러는데요. 저는 조금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2번 노던 비드를 뒤로 돌려놓고 승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승군전이죠. 무려 6kg의 감량을 달고 직전에 58kg 달고도 입상을 했는데 무슨 어쩌고저쩌고 개소리냐. 개소리 할 때는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편성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3군입니다. 3군. 직전에 놀던 4군 마필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마필들. 자, 그래서 자, 요번 4경주는 부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부산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인데 12번 노던비드는 승군전 최외곽 불안하다. 결론은 조철이 볼 때는 불안하다. 자, 그래서 기본 능력상 앞서 있는 노던비드보다는 요놈이 대가리다. 요놈이 노던비드도 가져가지만 노던비드가 날라갔을 때 나오는 배당짜리 두놈딱 챙겨갑니다. 요거랑 들어와도 한구라, 얘네들이랑 들어와도 짭짤하고. 자, 두 번째, 달러박스 12번 노던비드가 아닌 조철이 뽑아놓은 달러박스 하나짜리를 대가리 놓고, 자, 두 번째 승부처인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전 배팅 부산 메인 승부 마지막. 부산 6경주. 부산 5경주가요, 루나 스테이크
그 대상경주인데, 암말 대상경주죠, 3세. 요 부산 오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승부처로는 제가 안 잡아놨는데, 배당짜리 한 놈으로 요것도 제가 승부처 잡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탈락을 시켰는데, 현장에서 요거 아주 재밌는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대상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제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1등급입니다. 2000m 핸디캡 레이팅 100.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자, 일단 사전 인기도를 보면 이거 뭐 먹을 콩 있죠? 자, 부산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다. 두 번째 메인. 이거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야죠. 상한가 간다. 자, 3번 마 타이탄이 선행 가고, 문세영 기수입니다. 서승훈이의 얼라이브 스타가 따라 붙고, 서승훈입니다. 문세영이 서승훈이. 야, 기가 막히게 붙여놨네요. 얘네가 대길이에요. 3번, 6번, 대길이. 이거 들어오겠습니까? 자, 3번. 선행은 편하게 갈것 같은데, 59km예요. 5km가 더 불었어요. 이거 편하게 버티겠어요? 안 그래도 끝걸음이 맨날 짧은 놈이죠. 6번 얼라이브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빠이 조시가 올랐어요. 그런데 1등급 올라와서 우리가 직전 경주도 우리가 때려 먹었었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이것도 부담 중량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초반이 좀 빠른 놈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맞고 처질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뭐 2000m이기 때문에 3번 타이탄보다는 조금 더 요놈이 좀더 낫죠. 어쨌거나 3번, 6번 최저배당 대길이 맞고는 너나 사세요. 얘 들어오면 조철이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 경주 혼전 경주예요. 제가 볼 때는 3번, 6번 대길이 맞고는 이렇게 들어올 경주가 아니다. 자, 놀이는 안화짜리.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예전 능력을 보면요, 얘네들은 깨비가 안 되는 마필 한 놈이 숨어 있습니다. 얘가 쌍대가래, 얘가. 이제 컨디션 많이 호전돼 있고요. 3번, 6번을 깨러 들어갈 조철의 달라박스. 시원하게 놓고요. 자, 이 달라박스 놓고는 뭐 3번, 6번 다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대가리는 달라박스다. 달라박스에 붙여서 중배당까지 한방,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상한가 때려 먹을 경주가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뭐 금요일, 토요일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방한방뭐 코차로 깨진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손에 땀을 쥔 경주들이 몇 경주들이 있죠. 쇠복이 좋았으면 그런 거다 붙여 들어왔을 건데, 1, 3착, 뭐 2, 3착으로 밀리고. 하지만, 조철의 눈가리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날카로운 예상, 남들이 못 보는 아나짜리들 열심히 공부해서 조철 스타일로 뽑아내는 조철 스타일만의 예상,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고, 내일 승부처 과천 2468-10 부산 246, 메인 승부가 과천 6810 부산 이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거 방송 끝나고 업로드 되면은 뭐한 10시나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얼른 입금하시고 주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새벽에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